안녕하세요. 1타입니다. 끝소 분석 시간입니다. 처음 오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끝소 분석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하면 끝수란 각 당첨번호의 단번대 자리인 0에서 9를 나타내는 수이고 예상번호 중 출현할 확률이 높거나 낮은 끝수를 예상하는 것이 끝수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909회차의 당첨번호인 7, 24, 29, 30, 34, 35는 끝수가 7, 4, 9, 0, 4, 5가 되겠습니다. 그럼 1타로또의 끝수 분석 보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타로또에서는 0에서 9 끝수 중에서 출현 예상 끝수 내수를 알려드리며 그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강하게 여기는 수와 예상 끝수를 조합하여 번호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좌측에 출현 예상 끝수 내수가 있고 우측에 당회 당첨번호가 있고 그 우측에 출현한 수가 몇 개인지 나와 있습니다. 예상 끝수가 출현한 번호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차의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